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저희 원장님 어떤 저와 이제 거래해 주시는 원장님께서 궁금하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찍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투톤 그라데이션인데 그 그라데이션 투톤이 조금 어려운 색깔 통째로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포니 12번을 가지고 색깔을 전체적으로 도포를 합니다. 양쪽으로 적셔가지고요. 그라플랫이에요, 이 브러쉬는. 그래서 그라플랫 브러쉬를 이용해서 먼지가 많네요. 이렇게 조금 결이 져도 상관없어요. 통젤은 완전히 결 없이 바르는 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은 결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위에 레이어드에서 올라가고 뭐 탑젤 올라가고 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원톤만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투톤을 하면, 투콧을 하면 거의 커버가 돼요. 통젤이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사실상 통젤을 한번 쓰신 분들은 병젤을 다시 쓰진 않으시거든요. 그 정도로 통젤이 훨씬 더 매력이 되게 많아요. 자, 투콧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팔레트를 깨끗이 닦아주시고, 여기다가 필소굿을 조금 짜놓습니다. 필소굿을 짜두고요. 자, 여기다가 보라색 그라데이션을 바로 할 건데요. 보라색 그라데이션을 여기다가 바로 해버리면 사실 되게 톤이 완전히 나눠져 있다 보니까 되게 별로 이쁘지 않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통젤로 두개다 같이 통젤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필소굿을 먼저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그래서 밑에 있는 미경화가 필소굿으로 남아서 약간 쫀쫀한 느낌의 미경화가 남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고 얘네들 결도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되게 깔끔해졌죠? 이렇게 결 정리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이사이에 그 그라데이션이 낄 수가 없겠죠. 자, 그렇게 해준 다음에 포니에 88번이 있어요. 이 아이를 여기다가 조금 짜세요. 자, 그런 다음에 88번을 충분히 많이 먹여주신 다음에 정방향에서 그라데이션 하는 거는 되게 쉬우니까 역그라로 나올 수 있게 해볼게요. 자, 얘는 짙은색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짙은색과 옅은색을 같이 그라데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톤이 나오려고 하면 옅은색을 바탕에다가 깔아두고 그런 다음에 짙은색이 위에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손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손님 손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쪽으로 보게 만들어준 다음에 브러쉬를 깨끗하게 키친페이퍼에다가 닦아주시고 얘를 톡톡톡톡 이렇게 쳐주세요. 톡톡톡톡 이렇게 쳐주기만 해도 그라가 된 것 같죠? 자, 여기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톡톡톡 쳐줘서 경계를 무너뜨린 다음에 필소굿을 조금만 묻혀가지고 이렇게 쓸어주고 살짝 여기 파레트에다가 닦고 그런 다음 다시 한 번 더 쓸어주고 파레트에 닦고 쓸어주고 파레트에 닦고 쓸어주고 파레트에 닦고 쓸어주고 파레트에 닦고 자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면요 자 얘는 그라데이션을 하게 되면 내가 약간 닦아가면서 그라데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컬러를 이만큼 지금 이 보라 투명한 보라를 이만큼 발라놨다 해도 색깔은 여기까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단 좀 더 위에서 발라놓고 쓸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키친페이퍼에다가 닦는 것 같은 경우는 색깔이 바뀔 때 키친페이퍼에다 닦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촉촉하게 젖어있는 이 상태에서 계속 묽은 느낌을 내면서 그라데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을 하는 도중에 그 촉촉한 브러쉬의 느낌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라를 할 때는 이렇게 팔레트에다가 잠깐 닦아주시고 만약에 색깔을 아예 바꾼다고 하시면은 그때는 완전히 키친페이퍼에다가 닦아서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 다시 한 번 더 저희 유땡땡 고객님이 보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원장님 제가 약속 진짜 지켰죠? 전화 오실 수도 있어. 자 이렇게 경계 살짝 풀고 그 다음에 경계 살짝 풀고 경계 살짝 풀고 자 여기는 왜 경계를 안 칠까요? 그 이유는 그 앞전에 일단 그라데이션 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벌써 되게 많이 은은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얘를 더 치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쓸어내리기만 해도 밑에 원래 원콧에 그라데이션 한 거랑 투콧이랑 겹쳐져서 보이기 때문에 굳이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하면 더 이쁠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할게요. 네, 이번에는 내가 그라데이션 한 데보다 좀 더 앞으로 나가서 지금 저는 돌려가지고 색칠을 하고 있지만 원장님들은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색칠을 해놓고 손을 돌려서 그라를 하셔야 돼요. 아시죠? 이번에 저희가 세미나 때 이 그라데이션을 했었는데 되게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다 못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됐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큐어. 자 그러면은 닦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라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256번 보라색이 있어요. 화면에는 파랑으로 보이는데 이거 지금 보라거든요. 이 아이를 가지고 밑에 원래 있던 그라 했던 애랑 좀 섞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 얘를 빼가지고 또다시 그라데이션 하는 부분까지 얇고 결 없이
그러면 밑에 있는 애랑 조금 겹쳐져서 보이죠? 거기까지 내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브러쉬를 깨끗하게 닦고요. 그런 다음 브러쉬를 가지고 여기 중간에 경계를 쳐가면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경계가 되게 빨리 풀리죠? 여기서 좀 더 잘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큐어 그리고 또 한 번 더 바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또 한 번 더 이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섬세한 그라데이션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여기서 이제 브러쉬를 쓸어내리는 게 어렵잖아요. 이때는 브러쉬를 이렇게 스펀지처럼 얘를 쳐주기만 해도 되게 많이 그라가 돼 보입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큐어해주고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완전 보라를 가지고 그라데이션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시키고 약간 이게 진짜 조금 공을 들이기만 해주면 되게 그라가 많이 안 어렵게 이쁘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라 플랫 이 브러쉬가 어떻게 보면 또 한몫을 하거든요. 이 아이가 되게 또 넓은데 촘촘해가지고 그라가 또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이 브러쉬를 가지고 이렇게 스펀지처럼 쳐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바를 때도 사용하고 또 오버레이를 하시기에 되게 좋고 그렇죠. 오버레이를 할 때는 브러쉬가 넓어가지고 한 번에 거의 다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라데이션 해주고 큐어하고 이번에 박람회를 갔는데 진짜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조금 놀랬어요. 막 고맙다고 많이들 얘기도 하시고 또 여러가지 사연도 많이 듣고 했는데 시청을 정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또 거래를 해주시는 원장님들한테도 너무 인사리를 빌어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무슨 칸 영화제 같은 거 나온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진짜 의리 있게 저와 거래를 해주기도 하시고 하신 그런 원장님들을 뵈면 참 사람이라는 게 오래 알아서 좋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짧게 알아도 진짜인 게 있고 가짜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끼는 때입니다. 조금 삼천포로 빠졌는데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쳐주고 남은 잔존으로 밑에까지 살짝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시면 끝나요. 저기다가 미러 파우더 해도 되게 이쁘겠죠? 이렇게 톡톡 그라데이션 이런 색깔이 사실상 제일 어렵죠. 약간 표시가 많이 나는 색깔 이렇게 다른 색깔의 다른 거라는 게
색깔이 표가 많이 나는 색깔들, 이런 색깔들이 사실상 제일 했을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색깔이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좀 화면하고 틀리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꼭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그리고 손님들한테도 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버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우리 틴트 같은 느낌은 되게 좀 내기가 좋은데, 이런 컬러 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브러쉬랑 이렇게 톡톡 치는 방법, 그거 꼭 생각하셔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 여기 주문도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시면 항상 좋은 가격에 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